네, 안녕하세요. 저는 영화 그녀가 죽었다를 연출한 김세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이렇게 주말 이른 시간부터 저희 영화 보시기 위해서 이렇게 와주신 여러분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영화 재밌으셨나요? 네! 감사합니다. 보셔서 아시겠지만 저희 배우분들이 너무너무 열연을 잘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아니었으면 이 영화는 이렇게 나오지 않았을 것 같아요. 너무너무 감사한 일이고요. 끝나고 식사 맛있는 거 하시면서 정상인들이 아닌 저 캐릭터들이 나오다 보니까 누가 제일 또라이 같은지 그런 얘기들도 좀 나누시면서 네, 맛있는 거 드시고 네, 좋은 하루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그녀가 죽었다에서 한소라 역을 맡은 신혜선입니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주말에 저희 영화 보러 영화관에 와주셔서 정말 정말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즐거운 시간을 보내셨길 진심으로 바라겠고 재밌게 보셨다면 저희가 개봉한 지 2주 차이지만 입소문이 중요한 것으로 재밌게 보고 나왔다고 또 얘기도 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고 너무 귀한 시간 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오늘 좋은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조심히 돌아가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호루키 역을 맡은 다리입니다. 감사합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좋은 평 남겨주시면 너무너무 감사드리겠고요. 아시죠? 악플 따시면 제가 저격하러 갈 거예요. 귀한 시간 내서 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조심히 가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종학 역할을 연기한 윤병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영화 지금 막 보셨잖아요. 네. 보셨잖아요. 보셨잖아요. 너무 반응이 없으셔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제가 극 중에서 이렇게 목 졸림 죽는 촬영을 할 때가 생각해보니까 1월 1일이었어요. 네. 새해 날 이렇게 그런 촬영했거든요. 네. 맞아요. 대박인데.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오늘 또 이렇게 자리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사진 찍으신 것도 여기저기 많이 올려주시면 더 감사하겠습니다. 즐거운 주말 되세요.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그녀입니다. 반갑습니다. 주말에 한 주 동안 잘 건강하셨나요? 네! 괜찮았어요? 스트레스 안 받으시고? 네! 저 영화 좀 푸셨죠? 네! 다행입니다. 고객이래. 관객분들 한분한분 정말 소중하고 사랑하고요. 저희 영화 재밌으시면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은 주말 잘 보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준비한 소정의 포스트